안녕하세요. 이채훈입니다. 자, 오늘은 오렌지 카라멜의 마법소녀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애프터스쿨이라는 아이돌 그룹에서 3명만 추려가지고 따로 싱글 앨범을 냈죠. 오렌지 카라멜이라는 그룹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굉장히 여러분들 음정을 들어보면 굉장히 요즘 현대 대중가요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전통가요의 이런 멜로디 가락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른들도 그 다음에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니까 빠른 박자만 여러분들이 따라갈 줄 알면 노래를 잘 마스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노래인지 먼저 듣고 오시죠. 자, 굉장히 신나고 네, 많이 들어봤던 노래죠. 자, 춤도 남몰래는 몰래찬 반반반 이렇게 유행했던 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노래를 도입부부터 배워볼 텐데요. 자, 해볼게요. 희끔희끔 날 보는 너 눈이 달아버리겠어 어떡해 어떡해. 자, 이렇게 부르면 발라드가 되겠죠. 자, 그러면 템포가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듬감을 살려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발음을 정확하게 빠르게 해주셔서 희끔희끔 날 보는 너 눈이 달아버리겠어 어떡해 어떡해. 자, 발음을 약간 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리듬감 살리기 위해서 박자의 비트에 맞춰가지고 희끔희끔 날 보는 너 눈이 달아버리겠어. 자, 앞 글자에다가 액센트를 줘보겠습니다. 자, 희끔희끔 날 보는 너 눈이 달아버리겠어 어떡해 어떡해. 어떻게. 자, 좀 나아졌죠? 자, 그러면 원래 박자대로 희끔희끔 날 보는 넌 눈이 달아버리겠어. 자, 그렇죠. 앞에다가 액센트 주면 되겠죠. 희끔희끔 날 보는 넌 눈이 달아버리겠어 어떻게 어떻게. 자, 마지막 해는 뒤집어서 올려줍니다. 애교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죠. 어떻게 해해.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 이거죠. 해 똑같이 마찬가지로 액센트를 주면서 부끄럽게 뚫어져라 쳐다보면 어떡해 어떡해. 자, 두 번째 어떻게 어떻게는 두 개 다 뒤집는 기법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는 앞에 거는 그냥 부르고 뒤에 거만 뒤집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불러보면 희끔희끔 날 보는 넌 눈이 달아버리겠어 어떡해 어떡해. 부끄부끄 부끄럽게 뚫어져라 쳐다보면 어떡해 어떡해. 자, 아시겠죠? 자, 이제 브릿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앞에서는 조금 진하게 불렀으니까 인후상부성으로 좀 아름답게 바꿔서 내가 그렇게나 이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나 예쁘니 얼마만큼 나를 좋아하니. 이렇게 불러주고 하늘에 뜬 별만큼 바다의 소금만큼 꽉 찬 느낌인 거니 할 때 꽉에다가 꽉 찬 느낌 꽉 찬 느낌. 그렇죠. 균열음 하나 써줘가지고 제가 불러보면 하늘에 뜬 별만큼 바다의 소금만큼 꽉 찬 느낌인 거니.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사비가 나오는데 사비가 이제 춤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들 배임 받쳐가지고 난 몰라 난 몰라 천번만 번 말해줘도 몰라 몰라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박자가 지금 각자감이 리듬감이 좀 덜 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난 몰라 난 몰라 천번만 번 하는데 뚱뚱뚱뚱 난 몰라 난 몰라 천. 이번에는 악센트가 앞에 붙는 것이 아닙니다. 난 몰라 난 몰라 천번만 번 이게 아니죠. 난 몰라 난 몰라 천번만 번 딴딴 띵딴 띵딴
난 몰라 난 몰라 나 앞에 난 몰라는 그냥 빰빰빰빰빰빰빰빰 난 몰라 불러주시고 뒤에 난 몰라 할 때만 난자를 쳐주면 되죠. 두 번째 난에 쳐준다. 난 몰라 난 몰라 천번만번 자 그쵸? 난 몰라 앞에 그냥 불러주시고 두 번째 난에서 한번 액센트 쳐주고 천에서 한번 쳐주고 천번만번 할 때 난 몰라 난 몰라 천번만번 그쵸 이렇게 해주면 되죠. 말해줘도 몰라 몰라 사랑인지 뭔지 그 심정이 자 여기서 고음으로 베이임 쫙 받춘 다음에 히 하는데 거기서 다시 마지막에 폴링을 떨어뜨리죠. 그 심정이 그죠 미칠 듯이 궁금해 마찬가지로 반복돼서 소란해 소란해 내 가슴에 이것도 소란해 소 두 번째 소에다가 액센트 소란해 소란해 내 가슴에 불난 듯이 소란해져 저에서 저 턴 나왔죠. 마찬가지로 책임져 책임져 날 책임져 폴링 기법 사용해서 날 이렇게 만든 너 마찬가지로 써주시고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노래가 굉장히 애교를 많이 담아서 불러야 되겠죠. 남성분보다는 다소 여성분이 하는 것이 더 어울리게 될 것 같고요. 앞에 부분에 여러분 액센트를 탁탁탁 쳐주는 거 그 다음에 뒤집는 느낌으로 애교 있는 느낌을 주는 거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가지고 부르면 이 노래에 마스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오렌지 카라멜의 마법소녀 마스터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